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수 소양 초청 특강이 지난 3일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학부 초빙 교수인 소양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앙과 삶, 음악가로서의 경험 등을 나눴습니다. 소양은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독하게 연습하며 더욱 노력했다며 슬럼프가 와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이어가며 계속해서 걸어가라고 조언했습니다. 특강에 참석한 학생들은 신앙과 음악 등 소양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순서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소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와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등 세 곡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편 소양은 오는 12일과 13일 진행되는 백성예술대 진리축전에 게스트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친구들에 대한 기대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좀 그러니까 내가 못했으니까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았고 젊은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한테는 뭐 좋은 기회였죠. 예. 네.